여보, 당신 진심이야?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 진심이냐고. 그럼 농담인 줄 알았어? 여보! 오늘 당신이 한 짓만 봐도 당신이랑 여자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! 알아? 내가 말했잖아. 그건 거머리 같은 백승주 내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. 여러 말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이혼 소리에 도장 찍어. 복잡하게 소송까지 가지 말고. 난 절대 이혼 못해.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당신이랑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. 절대! 다음 달 초에 결혼식을 하겠다고? 아니, 결혼식은 아니고 그냥 식사하면서 반지 나눠 끼기로 했다고. 아, 무슨 결혼을 그렇게 하냐. 정식으로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장에서 하지 않고. 아유, 됐어 오빠. 내 나이에 무슨 웨딩드레스에 어울리지 않게. 그래도 그렇게 해. 난 너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꼭 보고 싶으니까. 알았어? 아유, 참 싫대도.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? 그 하객들 사이에 행진하는 거야. 그거 하기 싫어서 내가 지금까지 결혼 안 했다니까. 아유 말도 안 돼. 그만큼 싫다고.